어머니 크리포터 저기 보이시죠? 오, 네. 오, 오, 오. 자, 방송 이제 시작. 네, 예. 네. 바람도 좋고요. 또 커다란 소나무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송어리 해설장입니다. 네, 아래 들고 있는 게 해바라기네, 해바라기. 네. 어, 큰 화면 좀 해주세요. 알아요? 큰 화면. 남극에 있는 우리 핑구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송어리 해설장이 찾아왔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송어리 해수욕장 예약제 네. 운영하고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럴게요. 여기는요, 자, 보세요. 사전 예약을 해야 돼요. 사전을 예약을 해서요. 입장을 하시고요. 자, 먼저 예약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진서도 받고요. 발열 체크, 손소도 확실하게 네, 우리 큰 화면 좀 넘겨주세요. 아, 그리고 크리포터. 여기 해남에서는요. 이렇게 큰 화면. 코로나 네. 백신을 보이시죠? 꼭 신으셔야 돼요. 보세요. 자, 코로나 백신을 신고 갑니다. 따라오세요. 자, 여기서 소독을 친구도 소독을 자, 가보시죠. 오, 송어 해변 저희가 있는 입구 쪽 있잖아요. 입구 쪽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네. 저기 이 해수욕장 들어오면 이렇게 이용해야 담배를 된다라고 담배를 펴서는 안 되고요. 네. 하여튼 소독을 오, 철저히 해야 그렇죠. 되니까 소독을 배치도가 있네요. 자, 오, 여기 나와 계시는 분은요 근처 강화실에 계시는 김유관 정책기획팀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송어 해수욕장 활용 설명서를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송어 해수욕장은 철저한 방역 속에서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일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시는 바와 같이 텐트를 설치하여 입과 창문을 구획하고 있으며 텐트존, 파라솔존, 돗자리존을 2m 이상 띄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저희 해수욕장에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수욕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 그러면 바닷가에 왔으니까 바캉스, 눈캉스. 자, 바다를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 자, 지금 저희가 있는 바닷가를 우리 크리포터가 예.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맛있겠어요. 네. 지금 보면은 저쪽에 우측에 있는 파란으로 외국 같아요. 진짜 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와.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송어 해수욕장 땅끝 해남의 완전입니다. 땅끝 마을 네. 송어 해수욕장입니다. 선생님도 아까 저기 잠깐 파라솔에 앉아 보셨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이 뜨거운데도 앉으면 거기 시원해. 예, 나 소나무들이 또 꽉 차 있으니까. 와, 여기 보세요. 그리고요, 여기는 또 특별한 조각품이 있어요. 어떤 조각품일까요? 그 조각품은 바로 자, 오! 어디서 누군가 막 부실 불러요. 오! 자, 먼저 가보세요. 그쪽에서 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자, 달립니다. 네, 달려주세요. 여기 해남 지역에서 예, 예.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송어 해수욕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조각 뒤에 보이시는 우리 지금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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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모래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만드는 거 진짜 큰 거 처음 봤어요. 아, 멋있어요. 작품도 만드나 봐요. 근데 자꾸 누가 저를 불러요. 근데 핑구를 부르는 것 같은데 자꾸 소리가 이쪽에서 들려요. 아닙니다. 자꾸 그 소리가 커져요. 지금 누구지? 누가 저를 부르지? 오야!
아, 오디오가 좀 불안하지? 오케이, 유무늬 크리포터. 모래 조각. 시청자 보이시죠? 다양한 모래 조각이 이 해수욕장에는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아유, 진짜 멋있어요. 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유, 멋있어요. 저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외국에 어떤 그 곳에 간 있는 것 같아. 네네네. 진짜 저렇게 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여기 H형애님 들어오셔서 H형애님이 선생님 네. 강원도에 계신 분이에요. 여기 보면 H형애님 뭐라 해야 돼? 어머. 뭐라고 읽어주세요. 여기는 미키 미니도 있어요. 자, 여기도 살짝? 모래사장 해수욕장이군요. 네. 모래가 정말 정말 곱대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다른 지역보다도 송오리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로 이렇게 멋진 작품을 하는 게 최고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송오리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고우신지 아시겠죠? 네. 또 가볼까요? 또? 오! 자, 유무늬 크리포터! 알라딘에! 네! 램프! 거기에 보면 이 속에 거인이 있을 수 있어. 나 기다려볼 거야. 12시가 되면, 밤 12시가 네, 되면, 12시가 되면 여기 바신라성에서 거인이 나온대. 난 믿을 거야. 오늘 밤 12시 보자고요. 네. 오! 기다려봐야 되겠네.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기다려봐야 돼. 네. 네. 자, 문희씨. 자, 오늘 지금 예방부터 코로나 조각공원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